계속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인데요. 네. 저희 누나가 송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가 이제 2025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실제 분양가가 지금 현재 워낙 비싸서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하고 실제 지금 연봉하고 대비해서 그 입주를 하는 게 맞는지 네. 그다음에 그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송도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가 2025년 7월에 입주거든요. 네,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아파트요. 네. 2025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가족끼리의 이런 너무 좋은 가족이네요, 시청자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분양가가 워낙 많이 나가서. 야, 전국에 모든 누나들은 우리 시청자님 같은 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든든한 남동생. 그래서 25년에 레이크 송도 4차가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근처에 다 공원에, 물에, 뭐 학교, 랜드마크 네네. 시티, 뭐 호수변 공원, 이제 뭐 없는 게 없어요, 시청자님. 네, 잘 돼 있는 건 알고 네,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다만 네. 이제 현재 이제 비어 있는 좀 아직 좀 덜 차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업 시설도 있고 이제 들어와야 될 게 많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경기 상황을 계속 이제 좋게 본다고 한다면 네. 경기 상황이 좋다는 건 건설사들, 기업들,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지역에.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경기가 좀 안 타는 거, 안 좋다는 건 얼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투자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송도에서도 요 앞쪽에 일찍이 분양을 했던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들이 먼저 하고 나서 금융위기 오고 나서 나중에 아주 그냥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GTX 호재와 맞물려서 네. 지금의 송도가 이제 마지막 네. 이제 구역들까지도 뭐 보면 뭐 한 4년, 3,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오션 파크베르디움, 랜드마크 시티, 송도 얘네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들어와서 지금은 사람 냄새 나고 옛날에 비해서는 참 이제 산뜻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네. 그럼 얘도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인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보유하심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 아, 지금 상태로만 놓고 네. 봤을 때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실제 보유 자산이 갖고 있는 금액과 현재 연봉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 대비로 저 뭐라 그러냐? 그 뭐라 그러지? 돈을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내면서까지도 보유하는 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요. 그 자세한 이제 숫자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시청자님, 네네, 네네. 제가 하나하나 방송상에서 받으리면 늘어지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따로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게를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받으신 부분이다 보니까 1차적인 건 기본적으로 보유하시고 가심이 저는 맞아요, 시청자님. 아, 예예예. 예, 1차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좀 네네. 어려움이 왔을 때 경기가. 네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누구도 예측을 하긴 어렵잖아요, 시청자님.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 리스크를 좀 가지고서 우리가 기본 투자를 생각을 하실 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강남 3구 위주를 관심 가지시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청자님. 안전하니까. 예. 네, 네. 왜냐면 떨어지더라도 오르기 폭이 좀 시간이 그쵸. 빠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드려야 돼서 네. 제가 따로 깊게 얘기 전화 예, 통화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1차 분만 신경 쓰시고 네, 네. 따로 연락드려 더 자세하게 방송 네.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아쉽게도 좀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전화 연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